요즘 잘 나가는 광고들 보시면 밈 투성이에요. 저는 광고를 그래서 요즘은 찾아보거든요. 예를 들어 서브웨이 그 최준 광고, 미원 광고, 불닭볶음면. 저희 어머니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뭐가 재밌는 거냐고 해요. 애초에 타깃이 엄마가 아닌 거죠. 저희한테만 보여주면 되는 거고 저희가 퍼나를 거거든요. 봐라 한번. 그 영화가 그냥 온통 그냥 풍자의 밈 투성이구나.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엄청 많겠구나. 디테일한 거는 막 진짜 완전 미국 문화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좀 놓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부분은 어느 나라나 네. 비슷하게 겪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밈을 잘 몰라도 꽤 웃긴 부분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가볍게 보기 되게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 메시지도 담고 있는 네. 그런 풍자극 어떤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고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영화가 한편으로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이렇게 남용되지는 않는데 영화 너무 비틀어서 너무 좀 우울하기도 한 거예요. 기후변화 이슈처럼 어떤 한편은 기후변화가 존재한다고 그냥 무조건 믿고 있는데 다른 한편은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고 기업들이 돈 벌려고 만든 루머라고 믿는, 근데 그 이론 두 개가 너무 강해서 양측의 이론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보에서 오는 그 편향이 엄청나게 강하다. 가십거리 뭐 연예인 이야기 이런 것만 해도 의견 갈리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그런 거 필터 버블이라고도 얘기하고 자기가 보는 정보만 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사람들. 근데 전 이 영화 보면서도 느낀 게 나도 어쩌면 나 그래도 좀 다양성을 존중하려고 노력해 라고 하지만 사실 나도 나만의 필터 버블에 갇혀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데이터 리터러시다 혹은 뭐 미디어 리터러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그런 단어처럼 이런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저런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저희 팀이 또 그래서 여러 관점의 사람들이 모여서 맞아요. 데이터를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저희 부서만 해도 같은 데이터인데 되게 보는 시각이 네.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절대 이제 혼자 작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고 아 이거는 의견을 안 물어보면은 내 세계관 안에서의 스토리로 지금 풀려나겠구나는 네. 공포가 있어요. 꼭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저희 일하는 문화 같은 네. 거잖아요. 웬만하면 페어로 일하게 해주고 검토받는 것이 있고 인사이트에 대한 저희 업계 관점으로 이 영화를 계속 얘기를 하자면 보통 이런 영화들에서 데이터 얘기할 때 굉장히 무서운 무기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기업이 이걸 다 갖고 있어가지고 네. 기업은 다 알고 있고 종민 씨가 어디를 갈 것이고 막 이런 거의 점성술사 마냥 네. 다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소름 끼칠 정도의 데이터가 고도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런 게 이슈가 엄청 됐었잖아요. 그때 막 저커버그 형 막 법원 끌려가고 트럼프가 어떤 기업을 의뢰해가지고 당선이 되고 뭐 이런 이슈들 스캔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고 합의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데이터 어떻게 할 거야? 기업이 세금 내게 할까? 그리고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할 거야? 뭐 요즘 뭐 마이데이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영화에 보면은 배쉬인가? 마치 일론 머스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가 3일체 된 것 같은 인물. 디카프리오와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디카프리오한테 되게 기분이 상해서 약간 저주스러운 말 해요. 너는 라이프 스타일 이상주의자야 막 이런 식으로 인격체로 안 보고 그냥 분류의 하나로만 봐요. 나는 네가 94년도부터 한 모든 선택을 다 알고 있어. 모든 데이터를 다 알고 있어. 네가 용종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 내가 이러면서 막 엄청 위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마지막엔 저주같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너는 결국 혼자 죽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를 다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그러니까 인간이 엄청난 데이터를 독과점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오용의 문제들, 감정으로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 결국 보면은 혼자 죽는다라는 거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그 사람의 감정대로 이 사람을 비난하고 네. 싶어서 만들어낸 말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게 그런 배쉬라는 거대 데이터 기업의 회장의 말이니까 아 진짜 그런 건가? 공포스럽고 그렇겠죠. 해석자가 엄청 중요하고 그 사람이 스토리를 어떻게 푸냐가 이 소름 끼칠 수도 있고 분석적인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런 영화나 이런 다큐에서 보면은 데이터가 진짜 막 소름 끼치
미치는 그런 걸로 많이 표현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의견을 많이 표출할 수 있게 된 것 혹은 정보가 많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막 저희도 이제 막 역사적으로 막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하잖아요. 네. 언론이 막 통제되고 뭐 책도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고 이랬던 다들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오히려 약간 아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하는 행동들이 막 데이터를 전달이 되고 자원을 가진 이제 뭐 기업 같은 데서 그런 걸 분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오히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추천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좀 편하게 사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뭐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빅데이터가 있는 게 오히려 맞는 거고 이제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뿐이다. 예전에는 너무 데이터가 적었으니까 이제는 빅데이터가 그때의 해답이었다면 이제는 그 다음 해답이 뭔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풍자의 방식으로 그런 걸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근데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발전의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적도 뭐 많기는 해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아마존에서 아마존의 AI 툴이 분석을 했는데 기계는 그냥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당연히 했으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노동자로서 좋다라는 기계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때는 남자를 당연히 더 많이 뽑았고 뭐 이런 데이터가 기반이 있으니까 기계는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었고 이거는 빅데이터의 약간 함정 같은 기존의 누적 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하니까 그런 이슈도 많잖아요. 얼굴 인식 이런 걸 하는 게 요즘엔 뭐 되게 많잖아요. 뭐 영화를 보는데 그게 약간 인종 인권 이슈를 다룬 내용이었어요. 흑인 분들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안에서 네. 그러니까 톤이 아. 근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 그 얼굴 인식은 데이터 기반으로 해놨는데 그 데이터 기반에 그분들의 데이터가 부족했던 거죠. 얼굴 인식이 안 돼서 못 들어가게 되고 그런 네. 기술이 어떠한 차별을 유발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이 중립적이라는 신화가 있는 거예요. 기술은 아. 감정이 없어. 기술은 중립적이야.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맞아. 기술을 쉐이프하는 게 휴먼이고 그 기술이 사회를 바꾸고 그 사회가 다시 휴먼을 쉐이프하기 때문에 기술은 전혀 중립적이지 않고 위험하다라는 거죠. 제니퍼 로렌스하고 이제 디카프리오하고 이제 혜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를 공표하러 방송국에 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결국 뭐 그 제니퍼 로렌스가 화만 내고 나오는 꼴로 되고 그 후에 이제 반응을 사람들의 소셜 미디어에서 반응을 봤는데 결국 반응이 있던 거는 아리아나 그란데 남자친구와의 이슈에 다 묻혔고 제니퍼 로렌스는 그냥 밈으로밖에 안 남은 거예요. 박제됐다고 하죠. 네,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근데 저는 맞아요. 그게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 예전에 뭐 깡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뭔가 만들어지니까 무야호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거 재밌었는데 미처 몰랐었네 하고 재발굴되기도 하고 역주행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아 이게 부정적인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재밌는데 오히려 저는 밈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저도. 봐요. 요즘 시대를 읽는 방법 중에 하나 이미지라든지 영상, 텍스트 하나에 동시대인의 정서가 진짜 엑기스가 알차게 막 뭉쳐있는 느낌? 그래서 밈 하나 보고 어디까지 보여가 이제 되게 재밌기도 하고 사회 변화를 얼마나 지금 읽고 있는지 어떨 때는 데이터보다 훨씬 잘 보여주는 정형화되지 않은 네. 형태의 데이터죠. 고사성어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사성어라고 하면은 거대한 맥락을 이제 함축된 표현으로 남겨놓는 거잖아요. 동시대인들은 그때 그걸 어떻게 믿고 있었고 이게 계속 대대로 내려오면서 사람 간의 대화를 할 때 적절한 포인트에서 그걸 활용함으로써 그 유래를 알면 더 재밌지만 유래를 몰라도 아까 저희 자강두천 얘기했죠. 자강두천 저도 이 자강두천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썼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사자성어인 네. 줄 아시는 분들이 꽤 네. 있더라고요. 게임에서 나온 용어라서 정말 두 사람이 잘 못하는데 자존심은 정말 세서 싸워가지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진짜 두 천재의 게임 플레이 영상을 놓고 이거 매드몹이다 이거 정말 멋진 장면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페이퍼 대류?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때는 이제 자강두천이 용어가 없었지만 거의 비슷한 딱 그런 느낌이죠. 뭐. 나루토와 사스케? 네 그쵸. 이것도 완전 자강주찬의 예시죠. 너무나 완벽한 자강주찬의 예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꼬하게 된 거죠. 게임 세계관 최강자들의 1대1 대결이 아니라 그 반대 아래쪽 심해인들의 1대1 대결. 근데 그들은 너무 진지. 제가 어제 정의를 봤어요. 대단한 사람이 승부를 알 수 없는 싸움을 써. 이런 사자성어가 있구나. 그럴싸한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삼국지에서 온 것 같은. 맞아. 그냥 미디어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썸네일이라든지 아니면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많이 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가짜뉴스에 네. 속아버렸어요. 맞아. 가짜뉴스. 네.
대통령도 저는 하나의 밈 덩어리 같이 좀 보여요. 처음 봤을 때는 아 힐러리인가 싶다가 나중에 모자 쓰고 연설을 보면 트럼프네 싶다가 또 다른 인물 떠오르기도 하고 한국의 어떤 사람도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트럼프를 이제 표방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트럼프 그분이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주장한 그런 톤을 따와서 저런 인물을 그거 아세요? 밈을 조종하는 자가 세상을 조종한다.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요즘 이제 활용하려고 해요. KCC 창호의 아~ 박찬호 선수의 투머치 토커 밈. 전 그 투머치 토커 밈 자체도 원래 너무 좋아했어요. 맞죠? 진짜 재밌죠? 사람들이 그 박찬호 선수가 글 이만큼 써놓으면 그거 따와가지고 웃기게 하고 기사도 있었어요. 박찬호 연설 강의 끝나는 시간 없음 뭐 이런 것도 있고 본 것 같아요. 박찬호 선수의 캡처 짧다가지고 박찬호 선수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졸고 있고 막 영혼 다 나가 있고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활용 엄청 잘한 거죠. 솔직히 그렇게 저희 피부에 와닿는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근데 브랜드 인지도 이거 하나로 너무 잘 살린 거잖아요. 조회수도 그때 빵 터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퍼나르세요. 야 이거 봐라 저거 봐라. 거기서 저는 유머 놀이를 넘어서 빠르게 산업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밈 파급력 거기서 약간 체감을 정말 크게 했었어요. 콘텐츠 프로바이더 그런 영역으로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밈 하면 뭔가 공공재 느낌이었죠. 네. 누구나 쉽게 퍼나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시바견 타고 있는 네. 밈이 네. 이슈가 됐던 게 그 밈 내가 만든 거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고 맞아요. 사용권을 콘텐츠 프로바이더로서 자기 권리를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밈에서 무야호도 팔렸잖아요. 네. 1,000만 원 가까이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직업이 되겠다라는 그래요. 생각도 들어요. 밈을 사용한다는 전제 자체는 모든 사람을 타깃으로 두지 않겠다 라는 게 있어요. 그쵸. 이걸 이해하는 사람만 우리 같이 놀자가 있어서 타깃 설정에서도 밈은 그런 차별점이 좀 있고요. 요즘 잘 나가는 광고들 보시면 밈 투성이에요. 저는 광고를 그래서 요즘은 찾아보거든요. 예를 들어 서브웨이 그 최준 광고 네, 그런 거 있었고 미원 광고 불닭볶음면 저희 어머니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뭐가 재밌는 거냐고 해요. 애초에 타깃이 엄마가 아닌 거죠. 저희한테만 보여주면 되는 거고 저희의 역할이 공짜 인력인 거예요. 저희가 퍼나를 거거든요. 봐라 한번 그쵸. 배우들 섭외한 것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불닭 광고에 전소연님을 네. 픽한 것도 전소연님이 어디 가서 나는 피닉스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 같아요. 브랜드가 광고를 그냥 우리 이런 제품 만들었어요 그 브랜드를 딱 때리는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 형태로 만들어서 광고가 길잖아요. 세계관이 있고 동시대성이 엑기스가 다 녹아있는 것들이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맞아. 트렌드가 아닌가. 돈룩업 자체도 밈 덩어리여서 더 자발적으로 퍼진 거 봤어? 맞아. 거기서 누구 나와 그 부분 그때 그거잖아. 그래서 맞아. 저만 해도 사장님의 추천으로 그 얘기를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 본 사람끼리 통하니까. 너도 그거 이해해? 라고 묻고 싶은 건 거죠. 밈의 역할이 되게 하나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된 것 같다. 밈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재밌는 걸로 남지 않았다면은 잊혀졌을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밈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공통의 경험인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 데스노트라는 만화가 다들 아시잖아요. 그 만화의 주인공들에 대해서는 그냥 독특했지 멋있었지 이렇게 하고 기억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합성 짤로 박제가 돼서 여전히 계속 인터넷상에서 살아 숨쉬고 계신 거예요. 유튜브를 밈으로 남아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은 그 밈이 생각나서 웃기고 그 밈을 찾아서 그걸 보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고 제가 또 좋아하는 페이커 씨도 광고를 찍으면은 그 광고가 밈 덩어리여 가지고 팬들은 아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되게 오래 기억에 남고 오래 수명을 유지하게 되고 그럴 때 광고주 칭찬해 주잖아요. 그쵸. 기획한 사람 누구야 돈 줄래 줄 거야 막 이런. 다음에는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저희끼리도 나는 이거 아는데? 저희 둘은 이거 아는데 이거 모르시네? 혹은 저희 둘은 아는데 이거 모르시네? 이렇게 MZ세대의 가장 상징적인 밈들 소개해 주는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사례가 약간 조금 이상한 거 들고 오지 마시고요. 상징적인 거, 건강한 거. 이거 건강한데 이거 건강한 섹스파맛 같은 거 그 정도 레벨로만. 네네. 이거 되게 건강한 건데 보여주긴 좀 부끄럽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 아니야? 진짜 건강해요. 진짜 건강. 아무것도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